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열심히 배우생이 왔는데 오늘 미팅의 회장님이 진짜 365일 24시간이 진짜 부족해서 저 두 표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어떻게요? 저한테도 막 계속 저기 그 회사들이 회장님 미팅을 신청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OM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제가 아산에 기본적인 이제 틀을 다 만들고 이제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문의도 오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OEM이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합니다. 많이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OEM이 뭐냐면 왁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쉽게 말 한방 천연으로서 만들어서 제가 우리 아카데미에서만 판매하고 우리 쉽게 멤버들한테만 이 왁스를 이제 홍보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주에 왁스 OEM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왁스 전문 라인을 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에 왁싱하는 모든 왁스를 메이드 인 코리아는 배곡생에서 OEM을 받아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갑자기 커져버린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비타비앙코를 했잖아요. 네네.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 배곡생과 함께 하려고 하는 뷰티 회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그 회사와 앞으로 굉장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원래 제가 그 화장품 회사하고 왁스를 개발해서 전 대한민국에 피부샵과 왁싱샵에 이 우리 왁스를 제공하는 걸로 해서 규익을 처음에 잡았던 겁니다. 아, 그랬군요. 그 회사가 다시 온 겁니다. 와서 정말 배곡생이 이제 저는 그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러게요. 그분들은 그 이후에 쉽게 말하는 현상 유지 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정말 이번에 타이밍이 너무 좋은 그런 기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앞으로 아산이 막 네. 33층 모두 나온다고 그러지 막 지금 그래서 그런지 네. 지인들도 전화 와갖고 내가 유튜브를 계속 지켜봤는데 네. 엄청난 성장이 보이고 회장님과 이 하는 게 네. 이 대화하는 게 네. 많이 신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왁스를 이제는 단순하게 제가 배곡생에서 천연 한방 왁스를 우리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회라든지 피부샵의 원장님들이 뭐다 OEM 주문이 들어온다 이 뜻입니다. 어머. 그러면 이참에 네. 이제 저도 그 부분을 갑자기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놓친 거죠. 뭐냐면 왁스는 전문 왁스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산에서 직접 한번 만들었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네, 그러셨다면서요. 왜? 왜냐하면 왁스를 만들고 나서 그 전부 다를 청소를 하고 또 화장품을 만들고 또 왁스 오더를 하려고 하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왁스의 전문 라인만 만들어 놓으면 왁스만 계속 생산하고 씻고 또 왁스만 제조하면 대한민국의 우리 피부샵에 우리 왁스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OEM은 이제 브랜드는 달리해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 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24, 2025까지만 하더라도 그 왁스의 시장만 하더라도 200억으로 산출되어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엄청난 제조의 어떤 영역을 넓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현재 생산 부분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딴 거 아닙니다. 배곡생 제품입니다.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배곡생의 지금 현재 우리 CI를 보시면 저는 항상 뭘 쓰고 있죠? 한문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타비앙코라든지 그라비올라에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모든 브랜드는 한문 CI를 씁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 시계 한글로 사용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오리지널 CI가 한문인데 한글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번에 생산적인 부분 리뉴얼 하면서 완벽하게 모든 라인을 한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왜 김생님께서 그때 그랬잖아요. 진로 이즈백 그러면 네네. 병도
옛날 걸로 만들었다 그랬죠? 네네. 그럼 이제는 배곡생이 정말 이즈백을 하려 그러면 한문 시야를 써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시야의 작업을 해서 리뉴얼 해버리면 그 또한 어차피 새롭게 만드는 제품은 한문 시야로 해서 리뉴얼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지켜주신 배곡생 지사장님들한테도 그런 어떤 그 신념과 믿음과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지사장님들과 좋은 아이디어의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배곡생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제 또 빨리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저희 기업들이 많이 보고 계시나 봐요. 네네네. 배곡생이 배곡생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네. 분들이 협업하고 싶은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아 선생님 쪽에도 많이 오나요? 네. 오니까? 그래서 저는 아 저는 뭐 제가 자격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회장님한테 알려드리고 회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잘 그냥 그렇죠. 할 수 있도록 연결해 보겠습니다.까지만 네. 했거든요. 네네. 그만큼 배곡생이 성장한 걸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네.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품 화장품 회사 그 다음에 또 방문 판매 회사 이런 회사들이 또 저희들 배곡생과 이제 협업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또 오너들이 오죠. 그러면 저는 이래 보거든요. 그 회사의 제품 또 우리 배곡생에서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그 조직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때요? 판매할 수 있는 유지를 계속 해준다 하더라도 또 그 중에서 우수한 상품은 우리 배곡 가족이 또 홍보할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러면 OEM의 그 영역을 제가 내년도 초까지 굉장히 제가 제조 부분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우리 톡방에서 김종인 대표님이 얼마나 잘 쓰고 있어요. 정말 아 언젠가는 정말 회장님과 미팅을 하셔야 될 분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진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이 네. 김 선생을 내가 처음부터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가시는 분. 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네. 지금 현재 그 제가 요즘은 사실 너무 지금 현재 일적인 부분이 이제 아산 부분을 제가 원활하게 기본을 이제 하반기에 완성시킨다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지난주가 아니죠. 화요일 날 오늘 토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아산에 이제 뷰티타운 이제 조감도와 설계도 그다음에 이제 그 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대장까지 해서 건설회사에서 대표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배곡생에 맞는 그러한 부분의 조감도와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 미팅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분 또한 저희들 배곡생의 브랜드와 또 배곡생이 가고자 하는 부분이 너무 그분하고 공감이 되다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어떤 부분이 또 건축이 되지 않겠나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잘 기획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아산시의 33층 빌딩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 기획서를 제가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기획서를 토대로 해서 아마 좋은 조감도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지인이 전화 왔을 때 네. 우리 회장님의 닉네임부터 시작해서 네. 필사 적생 네. 필생적사 네 그게 네. 이수신 장군 네 그분의 적이라면서요. 아 네 그런데다가 33층이 또 예 33이 독립 예, 예 맞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나중에 네. 이름을 알릴지를 그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필사 적생 필생적사 그 알고 하신 건가요 그분 그 아산의 그 아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는 우리가 다음이라는 우리 커뮤니케이션 그 닉네임이 쉽게 말 다음이 만들어지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만들 때부터 필사적생이었기 때문에 저의 어떤 정신세계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강했어요. 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곡생 회장님을 만나니까 아산이 충무 이수신 장군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아, 모르고 그냥 하신 건데요. 예, 그렇죠. 그 전에부터 저는 그걸 계속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계획적으로 그러신 건 아니고. 그렇죠. 계획적인 게 아니었죠. 그래서 아산에 제가 창업주 회장님 만나니까 아산시의 정신이 충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인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삶 자체가 아, 이 운명이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생각도 많이 가져봅니다. 글쎄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회장님을 보면 네.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바위. 네. 어마어마시한 바위로 보이고 네. 회장님이 바위로 보이고 네. 누구도 회장님을 범접 못한다. 아, 그랬었습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선생님, 우리가 사실은 선생님하고 동영상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홍보를 했고 또 마찬가지 긴 시간 돌아보면 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우수한 사람들의 오해와 또 쉽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과 뭐 불신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이념이 있다 보니 사실 지금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도 많겠지만 예전에 20년 전에 저희 멤버들 왜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멤버들과 또 제가 창업주 회장님과 함께 했던 멤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분들이 벼곡시행을 찾고 있고 벼곡시행을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아산이 이제 OEM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지금 이제 또 김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목욕탕에 네네. 그 목욕 세신 하시는 분 위원장님이 네. 지금 실무자들하고 지금 기획 단계까지 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가요? 예. 그날 왜 그 아산에 가신 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노는 날 무슨 회장님이 미팅 끝나고 전화 주신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사정을 쭉 한 시간 동안 말씀드렸더니 네. 그분이 아 이제 알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직원들도 안 나오고 무슨 회장님이 그렇게 해서 24시간이 부족하고 360분이 부족하신 아, 분입니다. 네네네,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네. 회장님이 자기를 그 안 좋겠다고 오해하신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통화하셨고 나서 저는 통화하면서 네. 이제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회장님과 통화하니까 이제 알겠다. 아, 진짜 미팅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미팅을 하고 통화를 했고 이제 실무자하고 이제는 기획 단계, 즉 어떤 제품을 기획해서 할 것인가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도 그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일면식이 없지만 아마 그게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고 나면 미팅을 하고 나면 이제 서로가 더 공감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한 분도 또 있으니까 그렇죠. 또 잘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왜냐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는 우리 네. 배우생이 벌써 이즈백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즈백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배곡생에 대한 예전에 그 브랜드가 얼마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다시 이제는 알게 되는 것. 예. 원천 기술을 우리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분이 그분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죠. 아우 그러시죠. 그래서 지켜야 된다. 네. 우리 회장님 선대 회장님도 그랬고 지금 회장님도 그거 받들기 위해서 그 원천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다시 이즈백하기 어려운데. 그럼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잘 하시길 바랍니다, 회장님.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